안녕하세요. 조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키키십의 해피니스라는 곡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곡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브 채널에 신청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오래전에 친 곡인데 다시 한번 둘러보게 됐습니다. 이곡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좀 약간 남다른 그런 곡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핑거 스타일을 연주를 하면서 다양한 주법을 연주를 하고 뭐 퍼커시브, 뭐 뮤트,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핑거링이에요. 핑거링 중에서도 지금 이 마스키키십의 해피니스라는 곡은 거의 핑거링의 정수를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핑거링이 빠르고 정확해야지만 연주할 수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런 곡들을 하나 연주를 하게 된다면 뭐 핑거링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곡을 하든 아마 자신 있게 연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곡이에요. 그만큼 연주하기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곡 연주하신 분들이 극히 드문 이유는 손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연습 한번 하고 이걸 완주하게 된다면 정말 웬만한 곡들은 다 연주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핑거링 실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은 C, G, D, G, A, D예요. 이거 악보집은 마사키키십의 12스토리라는 악보집이 있어요. 그걸 구입하시면 됩니다. 뭐 대략 한 10,000원 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곡 같은 경우에는 CGD, GAD 하시고 카포를 3카포에 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악보 보시면은 마디 순서가 적혀 있을 거고요. 그거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인트로 첫 번째 마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두개 잡으시고 탄탄 하고 X가 나와 있죠. 타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오선에는 X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건 엄지 뮤트예요. 탄, 딴 하시고 이때 중요한 거는 오른손 엄지가 4번하고 5번 줄 사이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찹! 그리고 업 피킹, 다운 피킹.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6번하고 5번 사이에 끼고 다운, 업 하면은 그 느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끼시고 뚝 하고 딱 당기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돼요. 탑, 업, 다운. 5번 줄을 치는 거예요. 그때 엄지는 4번 줄하고 5번 줄 사이에 끼는 거. 이 패턴이 인트로 끝까지 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디까지. 그래서 하면 보이시죠? 문제는 얘에다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쉽죠? 그리고 네 번째 마디 보시면 자 2, 3 잡아주시고 하시는데 이 뒤에 쉼표가 걸려요. 16분 음표에다가 뒤에 8분 쉼표가 걸리죠? 하고 끊어줍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우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하고 얘 사이는 쉼표가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걔네 둘만 음을 이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인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인트로부터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곡 하나 하시면 진짜 웬만한 거다칠 정도로 그렇게 아마 손가락 돌아갈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마디 해볼게요. 차, 따, 다, 단 하시고, 다운, 든, 다, 해머링. 3, 4번 손가락으로 잡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엄지 뮤트가 들어가는 부분 있죠. 엄지 뮤트가 들어가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뮤트 다음에 개방현이 지금 다섯 번째 마디를 보면은 맨 끝에 보면은 맨끝 박자 보시면은 0, 2, 0 나와 있죠. 근데 0이 3번 줄을 가리키고 있죠. 3번 줄을 가리키고 있으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엄지 뮤트는 3번 줄 위에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하면 안 되고 여기도 하면 안 되고 여기만 해줘야 돼요. 3번 줄 위에서. 그래서 치자마자 바로 칠수 있게. 치자마자 바로 칠수 있게. 만약에 여기 치면 이렇게 해야 되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핑거링 굉장히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엄지손가락이 3번 줄하고 4번 줄 사이에 딱낄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이 곡은 연주 불가입니다. 그리고 엄지 뮤트가 존재하는 모든 곡들을 전부 다 이걸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착치고 6번 줄이 치는 줄이라면 꼭 6번 줄 위를 쳐야 되고, 착당, 5번 줄은 탁당, 4번 줄은 탁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뮤트가 나온 부분에는 자 하고, 이때는 4번 줄하고 5번 줄을 해야겠죠. 그래야 4번 줄 치니까. 여기는 3번 줄하고 4번 줄 사이에 엄지를 껴주셔야 돼요. 이 법칙대로 연주를 안 하면 아예 연주 불가입니다. 좀 당황스러우시죠? 엄지가 3번 줄 뮤트도 들어가고 2번 줄 뮤트도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그래서 이거 안 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주를 못 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자유를 줄수 있도록 이 곡을 연습하게 된다면 자유가 생길 겁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엄지가 3번 줄을 계속 칠 거예요. 뒤쪽에. 그렇죠. 6번 줄, 3번 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3번, 4번 손가락으로 두개 잡아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 X가 4번 줄 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꽂혀야 돼요. 곡을 연습할 때는 그 뭐라 그럴까 한 마디 정도를 잡아두시고 그한 마디만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이 잘 돌아갈 때까지. 이거 뭐 훑어본다고 뭐 처음부터 시작해서 뭐한 페이지 다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죽어도 연습 못합니다. 아시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연습하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손가락이 헷갈리고 그리고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들은 한 마디만 연습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마디가 완벽하게 될수 있을 때까지 하시고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훑어보듯이 막한 번에 10마디씩 한쪽씩 연습하시면 죽어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마디 들어갈게요. 마찬가지로 엄지가 6번 줄, 4번 줄 치죠. 뮤트 할 때도 이때 6, 4번 줄하고 5번 줄 사이에 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손가락 올라가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뮤트 위치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 8, 9, 9번째 마디 똑같네요. 똑같죠? 이때는 1번 손가락 발에 11번째 마디. 이 플랫을 6번, 5번, 4번 줄을 1번 손가락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12번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12번째 마디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얘가 어느 정도 스피드로 나와야 되냐면, 제가 마사키 키시베에 영상을 봤어요. 최근 해피니스 영상 보니까 메트로놈이 거의 한115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실제 연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정도 됩니다. 저 메트로놈 잠깐 틀어봤어요.
이곡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가요. 보통은 한 2강 정도로 나눠서 첫 강하고 두 번째 강은 이제 채널 가입자분들 이렇게 보게 하시는데, 한 3강 정도까지는 가야 이게 강의가 다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12번째 마디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13번째 마디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